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. 입추가 엊그제 지났네요. 입추하면은 벌써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다는 얘기인데요. 가을하면은 추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? 추석하면은 노형뉴저지 일대에서 이 추석 맞이 잔치가 근사하게 열리는데 올해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준비위원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박은님 수석 부회장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리고 김선근 대내 부회장님. 네, 반갑습니다. 두 분이 공동 이번에 준비위원장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정신없으시죠? 아유, 정신없습니다. 몸이 한 3개쯤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동안 뉴저지 한인의 추석 맞이 잔치를 위해서 사실상 두 분이 오랫동안 그 활동을 하셨잖아요. 네. 네, 최근 몇 년 동안은 안 하셨죠?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이, 예. 지난 2년 활동을... 동안 안 하시다 보니까 추석 맞이 잔치가 별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아이, 과찬의 말씀입니다. 그들이 돌아왔다. 이제는 멋진 추석맞이 잔치를, 옛날에 그 멋있었던 추석맞이 잔치가 다시 이제 열릴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. 감사합니다. 우리 박은님 수석부회장께서는 그 펠리세이드 바 학부모협의회 회장으로도 계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아, 참, 정열적으로 우리 동포사회로 해서 많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. 한인사회 협소술하니 네,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참 정열적이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요. 올해 행사가 며칠 날 열리죠?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, 3일간 3일간이네요? 네네. 금, 토, 일. 네네. 금, 토, 일이죠? 네. 그럼 행사가 금, 토, 일 열리면은 금요일 날은 어떤 일이 행사가 있나요? 금요일은 뭐 특별히 이제 전야제로 저희가 영화 상영을 하게 되죠. 두 편의 영화가 준비가 되어 있죠? 네, 지금 두 편의 영화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. 저희 이사님 중 한 분이 또 영화 쪽 관계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지금 영화를 선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오후 늦게 한 6시 반에서 7시 사이서부터 시작을 해서 두 편의 좋은 한국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야외에서 영화를 본다. 네, 재밌는 행사일 것 같아요. 네. 아직 그 영화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고. 네,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그럼 토요일 날은 어떤 게 또 있습니까? 토요일 날은 또 저희가 그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은 우리 그 락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행사인데요. 그 락에 관심 있는 우리 젊은 분들, 그리고 외국 분들도 뭐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, 그분들이 오셔서 아주 열정적으로 연주와 공연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. 그 락 페스티벌은 사실 저희 KBN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이제 오후에 또 우리 주류 정치인들, 우리 총영사님 다 모시고 오프닝 기념 오프닝 세레머니가 있고요. 그 뒤에는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업적에 빛나는,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무용 인간문화재 뭐 네. 이런 그 상을 수상을 하신 분들이 동작 예술 문화원 네, 이분들이 한 12분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보시지 못했던 우리 국악의 공연을 멋지게 펼쳐주시고, 그 뒤에는 또 아시다시피 우리 초청한 연예인들의 멋진 무대가 마지막을 피날레를 토요일 날은 장식할 것 같습니다. 일요일 날은 어떤 것이 또 있나요? 일요일 날 또 마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? 일요일 날은 또 우리 그 또 준비하시는 동포노래자랑이 또 그렇죠. 준비가 그렇죠. 동포노래자랑도 네. 또 저희 KBN에서 또 준비를 하고 있죠. 네. 동포노래자랑은 네. 또 그 여러 끼 있는 젊은 친구들이 네. 네, 오셔가지고 자기 끼를 발산을 해서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노래방에서가 아니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자기 끼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. 동포사에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시겠죠. 그렇죠. 네. 네. 그리고 우리 그 K-POP 댄스 경연대회를 지금 또 준비를 하고 그래요? 있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래 동포 노래자랑하고 또 틀리게 노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댄스, 뭐 비보이 댄스가 됐든 어떤 댄스가 됐든 자기의 또 열정을 열심히 발산할 수 있는 춤꾼도 다 모이겠네요. 그렇습니다. 네. 춤꾼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그 자기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의 장이 되겠고요. 또 한번 저희는 그 오후에 마지막 피날레가 연예인 공연으로 또 무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실 한국의 연예인들이 오지 않았어요.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. 근데 이번에는 한국에 내놓으라는 인기 가수들이 오는데 어떤 가수들이 이번에 참여를 하나요? 현재 박상민 씨가 박상민 네네 씨요. 확실히 오시기도 하고 지금 뭐 나르샤나 또 다른 여러 명들이 지금 소개가 예. 되고 있죠. 왁스라든가
또 전에 바비킴도 지금 섭외가 좀 하려고 네.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,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. 뭐 나라시라든가 왁스라든가 김상민 박상민 씨 네. 이런 그 유명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이 설레게 했는데요. 상당히 그렇죠.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일단 공연을 하시게 되면 박상민 씨는 한 3, 4, 50대를 포괄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해주시고 네. 나르샤 같은 그 가수분은 또 1, 20대를 포괄을 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시고 50대도 좋아해. 아, 50대도 좋아하고요. 네. 뭐 말씀드리면 예. 그래서 뭐 10대에서 뭐 50대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무대 공연이 준비가 되면 또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분들 손잡고 오셔서 이렇게 저희 추석맞이를 빛내주시리라 믿습니다. 그야말로 금, 토, 일, 3일 동안 프로그램들이 아주 알차고 멋진 것들이 꽉 차있네요. 그래서 어른들과 자녀들, 가족 모두가 함께 고향의 추석맞이 잔치를 맞이해서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그야말로 축제 중에 축제가 되겠네요. 네,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또 그 무대 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무대 그 외 행사는 사생대회와 또 연날리기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그 와우 미술박물관에서 파충류 체험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저학년을 가진 그 학부모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그런 행사인데 흔히 볼 수 없었던 파충류를 직접 만지고 또한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요. 그리고 한인의 부설 좋은 학교에서 윷놀이와 그리고 제기차기 그리고 무료 그 가운 쓰기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야말로 종합 축제네요. 그렇죠.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. 네. 뭐 이제 그런 볼거리, 재밌는 것이 있으면 또 우리가 먹거리라든가 그렇죠. 뭐 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. 네네, 그렇죠.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번에 부스가 참여하나요? 네, 지금 계속 그 부스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. 네. 저희가 일반 벤더분들은 그냥 계속 참여를 해주시면 되지만 음식 부스는 저희가 12 벤더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의 그 저기 수익도 좀 저희가 그렇죠. 예, 보장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네. 오셔서 좀 그 대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. 네. 그래서 12 벤더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. 뭐 예년에 그 했던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뭐 우리들의 대표적인 음식 갈비, 닭꼬치 뭐 이런 구이 종류와 분식류 뭐 이런 음식들이 지금 준비가 되지 싶습니다. 그 야외에서 먹는 갈비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너무 비싸지 않게 좀 받으라 그러세요. 네, 오리엔테이션 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. 네. 예.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다른 뭐 샤핑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스 같은 것도 많이 이번에 오나요? 이번에 그 뭐 건강 체어도 나오게 되죠. 건강 체어, 마사지 체어 네, 그 네. 밴더도 하나 나오시고요. 네. 그다음에 뉴저지 네일 협회에서 네일 재료 엑스포 무슨 예, 뭐 이런 해서 네일 재료를 그 가지고 그 행사 전시를 하시고 또 판매도 하실 그 계획이다라고 이제 저희들한테 접촉을 해 오셨고요. 또 그 말씀하셨던 또, 한국의 그 뭐 속옷 그 판매도 네. 또 문의를 해 오셨고 현재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세요. 근데 아직까지는 신청서를 넣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벤더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접수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지금 상당히 많이 찾죠? 그래서 아직은 좀 뭐 네, 조금 접수를 받고 있나요? 네, 네, 계속 접수 받고 있습니다. 뭐 그런 거 신청하려면 뉴저지 한인회로 신청하면 되겠네요. 네, 그렇죠. 네.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죠, 우리가? 네, 일단 네. 8월 말에서 9월 초순으로 받아서 저희가 이제 도면을 한번 작성을 해보고, 네. 예, 저희가 더 그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되면 더 받을 수도 있고요. 뭐 그게 이제 크게 들어오시는 밴더분들이 여러분들 계시면 면적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을 마감을 할 경우도 있고 뭐 지금까지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빨리 신청을 접수 그 신청을 서둘러 주시면 홈샵핑처럼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. 접수 마감 일과 뭐 이렇게 또 네.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. 그렇습니다. 볼거리, 목걸이, 샤핑거리 다양한 것들이 이번 그 뉴저지 추석맞이 잔치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행사를 준비하려면 사실상 우리가 먹고 놀고 보고 이런 그 동포들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즐겁지만은 뒤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실 고생 많잖아요.
다 발렌티어로 하는데 그 인원만 해도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. 몇 명 정도가 이번에 참여를 뒤에서 돕나요? 스태프진들이. 저희가 뭐 학생 발렌티어는 예년에는 한 150명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한 100명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요. 네. 그리고 저희 뭐 임원 이사들이 전부 또 회장님이야 나오셔서 역대 최고의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원이 거의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준비 인원이. 참 대단한 인원이 네. 뒤에서 보이지 않게 고생을 네.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 2년여 동안 사실 뉴저지 추석맞이 잔치가 침체도 있었어요. 올해로 벌써 12번째인가요? 네. 12회입니다. 그렇죠. 네. 10회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대단한 축제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찌저찌 해서 2년 동안은 좀 침체됐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그 우리 뉴저지 한인회의 그 회장, 이사장 또 새로운 임원들이 그 구성이 돼서 옛날의 전성기를 다시 좀 누리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런 축제를 하려면 결국은 돈 아니에요. 그렇죠?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나요?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. 아, 그 전에 잠깐 2년 전에 약간 뭐 2년 동안 소강 상태는 있었지만 그 전 때 회장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요. 네. 물론 날씨가 받쳐주지 않아서 행사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던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많은 또 경험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스태핀이 참여를 해서 더 큰 행사, 더 좋은 행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연예인들도 좋은 연예인들을 좀 모시려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사 그 소요 경비가 한 14만에서 15만 정도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아, 대단하네요. 그럼 네. 그 돈은 어디서 다 뭐 지금 저 스폰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좀 많이 도와주고 있나 이번에요? 네, 지금까지 그 스폰서로 이제 그 약정을 해주신 한국 기업들이나 외국 기업들, 뭐 한, 지금까지는 한 일곱, 여덟 군데가 지금, 후원 약정을 해주셨고요. 네. 안 해주신 분들도 지금 계속 접촉 중인데,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. 뭐 이런 답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체 회의를 통해서 조만간 저희들을 후원을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뭐 있습니다. 스폰서 해주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감사의 의미로 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한국 기업 중에서는 지금, 참여를 좀 네, 하고 있나요? 한국 기업 중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확정을 해주셨고요. 삼성이요? 네. 사실 뭐 대기업들이 한국의 지상사들이 좀 이런 동포사회 축제라든가 행사에 별로 그 참여를 하지 않고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뉴저지 추석맞이 축제에 참여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H마트에서도 지금 후원을 약정을 해주셨고요. 아까 들으셨던 와우 미술 박물관 거기는 후원까지 해주시면서 프로그램 참여도 해주시는 네. 지금 저희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신 것 같고요. 스테이트 팜, PNC뱅크, 홀리네, 네. 잉그루드 병원과 네. 하켄삭 병원, 예, 이런 주류 병원에서도 지금 후원 약정이 쭉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뭐 한국타이어나 또 한양마트에서 지금 뭐 검토를 해보고 계시고요. 네. 네, 다른 곳에서도 많이 또 협찬 및 또 스폰서가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적극적으로 아직 결정 안 하신 업체들은 뭐 네네.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. 아마 협찬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번에 특이한 것은 동포사회에서 이렇게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업체들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부담을 줬었는데 이번 뉴저지 한인회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 한 것 같아요. 네, 일단은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폰서 위주로 일단 뛰고 있고요. 그다음에 우리 그 일반 소업체 분들은 책자 광고나 뭐 이런 쪽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. 예,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네,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하죠. 아마 네.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거고요. 네. 참여를 설사 못한다 하더라도 많이 아마 마음속으로도 협조하고 또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 많이 뒤에서 아마 기원할 겁니다. 네네. 자, 이런 행사를 이렇게 엄청난 그 돈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행사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노형 뉴저지에서 따로따로 행사가 이런 추석맞이 잔치가 열리는데 통합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, 수석 부회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시죠. 네, 그거는 굉장히 현재로서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. 네. 그 전에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
뉴저지도 이전보다 많이 인구가 늘어났고 지금 이제 10만이라고 그러셨는데 10만 이상이 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뉴저지에 살면서 정치적인 그런 파워도 보여줘야 될 때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뉴저지에서 가장 많은 정치인들이 배출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만약에 뉴욕, 뉴저지를 합해서 추석 잔치를 뉴욕에서 한다 그러면 그런 정치인들을 저희가 그 한 화합의 장으로 모시기가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거리상으로 물론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먼 곳이 뉴욕이고 저만 같아도 뉴욕에 잘 못 갑니다. 다리 하나 건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뉴저지 동포들이 추석 맞이를 합해서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또 의구심도 듭니다. 그래서 따로 하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은 있지만 사실 뭐 합쳐서 한다 그래도 그렇게 쉬워지는 일은 아닐 거고 그래서 각자가 있는 데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인사회에 어떤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해 주는 게 저희의 또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뉴욕은 뉴욕대로의 또 의미가 있고 그렇죠. 뉴저지는 또 뉴저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. 특히 이제 뉴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1번지 한인들한테는 정치 1번지라고 하죠. 그래서 미 주요 정치인들이 한인 동포사의 이런 축제를 보면서 대단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갖게 되죠. 그렇죠. 그래서 우리의 파워를 네. 그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우리들의 화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. 그렇죠. 그런 의미에서 뉴저지 성화의 잔치는 계속 독립적인 행사로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행사가 주는 의미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우리 파워 또 정치적 신장, 주류 사회와 또 한인 사회의 교량 약발을 할 수 있는 축제, 뭐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동포 사회에서의 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단 동포 사회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 의미는 어르신들, 일세 어르신들한테는 또 고향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향수. 그렇죠. 네. 그리고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2세들이나 또 어렸을 때 왔던 1.5세들 그 분들한테는 접해보지 못했던 우리 고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장 이런 식의 저희는 접근을 하고 싶어요. 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세와 2세들의 화합과 또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뉴저지 추석맞이 산책 참 이제 한 달이 좀 더 남았나요? 5주 남았습니다. 네, 한 달이 네. 좀 더 남았죠. 네네.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준비하느라고 사실 뭐 정신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번에는 멋지게 또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두 분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더더욱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뉴저지 추석 맞이 잔치가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요.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아주 설레이고 기다리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 모두 참여해서 우리 축제가 우리 동포사에서 멋지게 끝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